자, 이 양반들이, 자, 보시, 지도를 보세요. 여기 안디옥 교회, 밑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저기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까지 가서도 이 얘기를 한 거야.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도 저를 깽판 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행 지역에도 가가지고 깽판을 친 거예요. 야, 니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야, 그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야. 너희들 예루살렘이 고향이잖아. 기독교의 고향, 어? 그리스도교의 고향, 어? 너희들 말이야, 어, 믿음도 좋고 성령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는 1, 2장이 바울이 열받은 거야. 가서 막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할례도 받으라고 하니까, 아니 믿음과 성령만으로 충분한데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울이 돌 맞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문용어로 빡쳐서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원래 서신에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다 필요 없어요. 저주부터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 받으라 한다고 할례를 받냐? 내가 돌 맞으면서 전했던 복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냐? 천사라도 내가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 2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3, 4장은 성경을 예시로 들면서 증언합니다. 해설합니다. 성경이 바로 내가 전했던 그 믿음의 복음, 믿음만으로 충분한 그 복음을 증거한다. 그럼 믿음의 복음이란 건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게, 믿음을 통해 결국 성령을 받는 게 바로 믿음의 복음이다. 그 간단한 논리로 진행되는 갈라디아서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갈라디아서를 되게 어려워해요. 이런 맥락들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21절. 자, 갈라디아서 갑시다. 자, 제가 성경을 다 찢어놔가지고. 자, 고린도 전후와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 자,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수식어가 엄청 길죠.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사도됨의 근거가 신적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됐다는 걸 강조해야 뭐가 증언되는 겁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겁니다.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빨리 인사하고.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건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셨던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빠져있는데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에서 대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 화면을 보세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시대적 구분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적 구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악한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옛시대입니다. 옛시대. 옛시대는 뭐냐면 바울이 표현할 때 죄, 율법, 사망, 육, 뭐 육적인 뭐 이런 표현 있죠. 육에 속한 자 이런 표현 있죠. 이건 바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이 네 가지 표현이 옛시대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 율법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걸 전부 다 힘으로 표현합니다. 세력화된 힘으로 표현합니다. 이 힘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고 노예 노릇하고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에서
붙들려가지고 죄에 붙들려 있고 율법에 붙들려 있고 이건 유대인들이죠. 죄에 붙들려 있는 건 이방인들이고 사망에 붙들려 있는 건 뭐예요? 보편적 인간들이죠. 육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것도 보편적 인간들이고 여기에 다 붙들려 있는 상태 이 영향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시대 혹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악한 시대 옛시대를 박살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왔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오셨죠. 이게 뭐냐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 뭐냐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시죠. 성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의 지배를 받고 능력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속함의 개념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겹쳐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시대가 있고 예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겹쳐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예시대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시대적 구분이에요. 이런 시대적 구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악한 세대입니다. 요게 왜 중요한 건지 이제 앞으로 차차 읽어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부터 네게 편지 서두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 기분 좋은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다면 내가 왜 할래 얘기 안 했겠냐. 나 그런 거 할 줄 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1장 13절부터 2장 14절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증거를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에게 지금 가서 지금 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할례 복음을 전한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래도 이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보다 예수님도 따라다녔고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사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바울이 13절부터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내가 직접 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 계시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여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도 더 지켰다 그 인간들보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가 계속 강조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효력과 은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안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게 몇 년 걸렸어? 그 후 3년 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의 영향을 3년 동안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며칠 머물렀어요. 15일밖에 체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소통될 일이 없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소문만 퍼졌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14년 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14년 동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교류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다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죠.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영향 받은 게 아니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디도에게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자 함이로되 그래서 그 율법의 시스템 아래 율법에 아래 매여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도가 아닌 거야. 종인 거야, 종.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나 자기나 서로 사역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서로의 복음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만 그들이 내게 부탁한 것은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정도지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복음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할 책망하여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안 먹은 척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을 외식해 유혹당했어요. 바나바까지.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고 모든 자 앞에서 공중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렇게 공중 앞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공적으로 꾸짖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전략을 이걸 설명하는 전략적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나 그 바울 자기 자신이나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다고 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런 외적인 권위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만 믿어도 너희들은 확실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베드로의 외식, 그 할례 율법, 정결법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외식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얘기했던 복음을 너희들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본래 유대어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17절이 중요한데요. 자 다시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고 저 앞에는 뭐 율법 아래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그림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소속의 개념입니다. 소속의 개념. 먼저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도 속해 있고 율법적인 시스템에 보자면 이방인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율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죄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옮겨진 걸 가리켜서 이게 건져내다.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다. 건져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공간으로 옮겼어요. 이 생명의 공간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걸 가리켜서 바울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옮겨졌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나 할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냐? 그냥 할례 그냥 율법 안에 있으면 되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너희들이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인으로 규정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손쉽게 제가 이해를 일일이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19절 봅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저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구덩이가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는 죄라고 표현되어 줄 수도 있고 사망으로 표현되어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종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이?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 무능력하게 만들고 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한 그렇게 못해요. 다시 일어서고 성령으로 이겨내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우리는 숨이 닿으면 사망으로 죽어요. 영원히 죽진 않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요.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죄, 사망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망, 율법 다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돼. 잠시 잠깐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종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 살도록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 이게 이 19절, 20절은 이제 구원하신 목적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19절,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3장부터 이제 19절, 20절에서 얘기한 걸 다시 풀어가요. 19절, 20절은 뭐라고요? 이제 왜 구원하셨냐면 나 대신 예수님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때 딱 멈춰지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 나 대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난 너저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성령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약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확실하다는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도록 우리가 좀 막 잘못 살더라도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성령께 성령으로 우리 주권을 의탁하고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살도록 해주셔요. 살도록 해주셔요. 그게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뭐 윤리적인 거라든지 사랑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 성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히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본격적으로 증언합니다. 성경을 증거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나오죠. 이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할례 받고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성령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 받을 때 복음의 원리, 그 뭐예요?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났던 복음의 원리.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대로 이 성령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자, 3장 1절부터 5장까지. 이제 성경으로 증언합니다. 자,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처음부터 이 믿음의 원리가 처음부터 성경에서 증거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는다고 생식기를 자른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신명기 말씀인데,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 율법을 지켜서 너희를 구원받은 율법 다 지켜. 할례만 받지 말고 절기만 지키지 말고 율법 다, 율법 전체를 다 행하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약속이 구약의 성취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또 약속의 영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름만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말씀이죠.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보다 430년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법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430년 뒤에 이스라엘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원리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율법은 대체 뭐야? 왜 율법은 주셨지?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19절 봅시다.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신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증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렇게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법적인 문자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성령처럼 뭔가 능력을 줘서 살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은 새 창조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 조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기능은 있다. 그런데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셔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성령이 바로 최종적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한 가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은 지금은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가서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은 아니야. 나중에 그 사람이 왔어. 그럼 교사는 어떻게 돼? 사라져야지.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이나 이런 걸 알수록 내가 살고 싶은데 이거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누구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역할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 분도 안 들으셔도 되고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제 선언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소유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해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랴. 구약의 성취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때가 차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성령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더 필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아주 심플하게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성령론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그러나 자 4장 8절부터 이제 바울의 마지막 긴박한 호소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 그럼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 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제 율법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아. 이제 관계에 호소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뭐 바울의 간질병 뭐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 너희에게 인간적인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호소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다. 너희가 벌써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을 내가 들리고 있다는 거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니, 종을 낳은 자니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스마엘 족속들, 약속에 없는 자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만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라의 자손이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의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약속의 성취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이제도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 멀리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사망의 멍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얽매여서 너희들을 절절매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에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5장 2절부터 6장 18절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강조하고 마칩니다.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와, 강하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려? 의의 소망. 이 소망은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할례를 내보낼 거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할례 받은 그 생식기를 내보낼 거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전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그림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왜 나를 박해하겠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생식기를 자를 때 베어째요, 베죠. 그 베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생식기를 베어버리듯 너희 안에 유대주의자들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 13절, 종말의 날을 위해 성령을 따르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19절
2장 19절에서 얘기를 했듯이 예수께서 내 안에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사랑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 안에 다시 살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다 족하다는 거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자가 나타난 특징들인데 이런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종말론적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한 자에게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얼마나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1부터 100까지 성령으로 다 끝나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6장 1절 성령을 따르는 삶.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라.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데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건데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질고 또 서로의 이웃의 짐을 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육체는 뭐예요? 율법을 심는 율법을 맡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썩어질 거 무능력한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에 뭘 종말론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영생 종말론적인 그림이죠. 너희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때는 뭐예요? 종말론적인 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지막 핵심 인사와 끝인사.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너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게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새 창조, 새로 지으심. 새 창조는 누가예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그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뭐예요? 성령의 규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